작년부터 수술을 두 번 정도 하고 이제 복귀를 한 지 이제 1년 하고 오늘이 한 9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선발로 뛰고 나서 그 1년 하고 9일 만에 선발로 경기를 뛰었는데 감회도 좀 새로웠고 또 오늘 경기도 나쁘지 않게 잘한 것 같아서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저번에 교체로 들어갔을 때가 오히려 더 기뻤던 것 같아요. 준비는 항상 했지만 갑작스럽게 기회가 찾아왔고 또 좀 져서 아쉬웠지만 제가 1년 가까이 재활을 성공적으로 했고 또 그 모습을 조금씩이나마 인정을 받아서 기회를 받았다는 거에 정말 좋았고 오늘은 부담감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자신감도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소화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더 체력적으로 올리면 더 많은 경기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다 기쁜 전반전밖에 소화를 못했으니까 50점 주고 싶고 좀 더 준비했던 장면들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에 들어갔으면 좀 더 공격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장면이 많은 장면이 나오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실점 없이 많은 미스 없이 전반전을 잘 소화했고 또 그 골을 잘 지켜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재작년에 이제 안산에서 이적을 해서 와서 경기도 많이 못 뛰었고 또 퇴장도 당했고 수술로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냈는데 오늘 선발로 출전하기 전에 오랜만에 교체를 들어왔을 때 함성 소리가 너무 감사했고 힘이 됐고 기다려주셨겠죠? 팬들이 그 기다려주신 만큼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찾아뵙고